안녕하세요.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펜타빗 이창식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이제 팔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우리가 팔을 올릴 때는 날개뼈와 상완골에 그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. 견과와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데 견갑골이 1의 비율로 움직일 때 상완골이 2의 비율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 견갑골이 60도 돌아가면 이 상완 팔뼈가 120도 돌아가야 총 180도가 나와서 완벽히 팔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근육들이 있어요. 능형근이라고 하는 날개뼈 안쪽에 붙어서 척추뼈에 붙어있는 이곳과 그리고 광배근이 너무 타이트해도 팔이 잘 안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팔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대상자가 팔이 잘 올라가는지 검사를 할 건데요. 자, 팔을 귀 옆으로 앞쪽을 통해서 쭉 들어보겠습니다. 올릴 때까지. 자, 이렇게 팔이 올라갔을 때 약간 저항이 걸리는 부분에서 날개뼈의 하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이게 몸통의 중간 정도까지 나와야 이 팔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예, 근데 지금 보시면 대상자는 이 중앙에서 약간 3분의 1 지점까지밖에 오고 있질 않아요. 잡고 있는 이 광배근이라든지 능형근 이런 등 근육들이 타이트하면 이 날개뼈가 더 가는 걸 막습니다. 그래서 60도가 돌아가야 되는 걸 뭐 30도, 40도 이 정도밖에 못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에 제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거를 해결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상자를 베드 끝으로 최대한 끌어내시고요.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리트랙션이라고 하죠. 이렇게 뒤로 쭉 당겨주면 날개뼈가 모이실 거예요. 자, 이 상태가 되면 척추와 날개뼈가 가까이 붙기 때문에 이 능형근이라는 곳이 짧아지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능형근이나 잡고 자, 대상자는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베드를 안아주실 거예요. 자, 그럼 저항이 걸리시나요? 네. 네, 날개뼈를 최대한 밖으로 뽑는다는 기본으로 예, 그대로 더 밖으로 뽑아보세요. 쭉 뽑아주세요. 그렇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능형근이 마사지 되면서 척추 방향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. 다시 한번. 자, 팔 리트랙션. 그리고 능형근 잡고. 자, 베드를 안아주세요. 지그시. 저항을 이기면서 안아준다고 생각하시고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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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이 걸리시나요? 네. 예. 다시 한번. 팔 당기시고. 능형근 잡아주시고. 최대한. 날개뼈를 바깥으로 뽑는다는 기분으로 베드를 안아주세요. 그렇죠. 좀 더 뽑을 수 있는 만큼 쭉 안아주세요. 그리고 제 손은 반대로 척추 라인 방향, 능형근이 붙어있는 방향으로 쭉 밀어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자,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날개뼈를 움직여주는 방법이에요. 광배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날개뼈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어보겠습니다. 자, 아까처럼 처음 조건은 똑같습니다. 날개뼈를 모아주시고요. 자, 이제는 광배근이 늘어나는 저 위쪽을 향해서 팔을 쭉 뻗어줄 겁니다. 그리고 팔은 약간 회전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다시 날개뼈 모아주시고 리트랙션. 자, 팔을 뻗을 때 아까처럼 이 하각을 잡아서 이 날개뼈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. 그대로 쭉. 그렇죠. 오케이. 자, 다시. 자, 가만 보면 아까 앉아서 측정할 때 팔을 올리는 그 자세랑 비슷하죠. 엎드려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팔꿈치 들어서 날개뼈 모아주시고, 자, 신호 보내면 그대로 자, 쭉 뻗어주세요. 그렇죠. 예, 다시 제자리. 자, 팔꿈치 들어서 날개뼈 모아주시고, 팔 뻗으면서 그대로 하각을 잡아서 밀어주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한 번 더. 날개뼈 모아주시고 그대로 팔뼈 회전하면서 머리를 쭉 뻗어주세요. 그렇죠. 자, 여기가 날개뼈 하각입니다. 더 몸 중앙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. 자, 그만. 자, 이 두 가지 테크닉으로 아까 처음에 검사했던 거랑 지금 테크닉 후에 검사하면서 얼마나 팔이 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아까처럼 앉아주시고 그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어떠세요?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와보셔서 받아보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팔 올리시고 자,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팔 올려볼까요? 그렇죠. 날개뼈 위치를 한번 확인해볼게요.
여기가 있거든요. 자, 그럼 몸 중앙으로 봤을 때 완전 중앙은 아니지만 거의 중앙 가까이, 약간 3분의 1 지점에 있었는데 중앙 가까이 왔거든요. 자, 이렇게 날개뼈가 움직여줘야 팔을 올릴 때도 저항이 안 생기고,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깨 충돌이라든지 그런 증후군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팔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통증,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펜타핏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면서 문제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